안녕하세요, PS입니다. 오늘은 14.13패치 주목해볼 만한 빌드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진입니다. 진은 이번 패치에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챔프는 아닙니다. 픽률 11.7%, 승률 49.9%를 기록하고 있죠. 대신 재미있는 점이라면 7월이 지나면서 승률이 한 스텝 올라간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여기에 날개를 달아줄 빌드가 될 수도 있는 스태틱 진 빌드를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진은 징총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태틱 스타트를 하였을 때 승률이 꽤 높게 형성되어 있죠. 14.12패치까지만 하더라도 스태틱 1코어를 시도하는 유저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패치엔 조금씩 시도하는 유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묵직하게 한 방씩 꽂아넣는 진과 스태틱의 이미지가 매칭이 잘 안 되는 것도 같은데 왜 지표에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을까요? 진은 스킬 셋 특징상 라인 클리어 속도를 내려면 마나를 꽤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Q 스킬을 사용하여 한 번에 라인을 지우는 과정이 꼭 따라오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스태틱의 효과가 꽤 도움을 줍니다. 딜 교환에서도 쏠쏠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게다가 스태틱은 2속 옵션이 붙어있는 것은 물론 공속 45%에 따른 추가 2속을 얻을 수 있어 기동력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최근 미드라인에서 DPS를 충분히 챙겨주는 구도가 자주 잡히는 상황에서 원딜 쪽은 이동기, 생존력도 꽤 중요하게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워머그 기반의 CC기를 무장한 서포트들이 자주 나오는 메타 속에서 굉장히 빠른 이속을 갖게 된 진은 사용 체감이 남다른 편입니다. 세부 지표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징총이나 스태틱이나 12분 정도의 코어템 완성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징총 무대를 올렸을 때 파워커브와 스태틱 고연포를 올렸을 때 파워커브를 보면 1코어가 나온 뒤로 확연한 전투 능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다이아 이상이나 마스터 이상 구간으로 올라가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죠. 이게 단순히 스태틱의 라인 클리어 보조 능력 이나 이속 관련 능력 등 스펙의 구성 덕분에 일어났다기보단 결국 스태틱이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드 쪽 등장하는 챔피언의 구성과 서폿의 특이점이 버무러져 만들어진 현상이라 보고 있습니다. 데미지 자체는 2코어로 인피를 올리는 게 아무래도 더 잘 나오겠죠. 하지만 템포를 더 당긴다는 느낌으로 2코어까지도 고연포를 올려 UT를 많이 챙겨주는 게 지표상 더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엔 룰러 선수가 대회에서 스태틱 진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프로 선수들 역시 솔랭에서 조금씩 테스트해보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원딜 뽑기가 참 애매할 때 스태틱 진 플레이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엔 또모그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탱포터라면 워머그를 올리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정착이 되었고 레나타처럼 탱포터가 아님에도 선 워머그를 올려버리는 일이 메인으로 정착이 가고 있기도 하죠. 결국 레나타도 라인전에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빌드를 타는 것보다 한타 구도에서 최대한 생존력을 올려 CC기를 포함한 여러 스킬들을 돌리는 게 중요해지다 보니 그리고 시야 싸움에서 유틸포들이 불리해지는 구도를 일방적으로 맞이하는 건 싫다 보니 선 워머그 빌드가 정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라이엇 기조 대로라면 이런 현상들이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일 텐데 왜 그대로 놔두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워머그가 이렇게 서포 쪽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오늘 추가적으로 가능성을 하나 더 제시해보려 하는데요. 워머그 판테온입니다. 판테온은 14.11 패치에 크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관심은 생각보다 많이 못 받고 있었죠. 주력 포지션도 명확히 잡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꿔 말하면 애매하다라는 것이겠죠. 바뀐 스킬들을 쭉 읽어보는데 W의 데미지가 체력에 의한 구조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스킬을 보면 스킬 종료 후에도 박마저를 올리고 추가 체력 개수가 또 붙어있고요. 그래서 서포 판테온이 원래는 공격적인 아이템을 올려 라인전에서 그래도 이득을 좀 봐야 좋은 챔피언인데 차라리 선 워머그 최소 2코어 워머그를 올려 바뀐 내용들 이득도 보고 무엇보다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에 비해 너무나도 표본수가 적어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워머그가 치트키인데 뭐 라는 마음도 살짝 있긴 합니다. 네, 심지어 일부 유저들은 여진까지 채용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관전을 해보나 직접 플레이를 해보나 빌드를 깎을 여지가 많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집공을 드는 게 라인전 압박감을 넣어주기 좋긴 해서 아쉽긴 아쉽고 확실히 물감 빌드에 비해 워머그가 많이 비싸다는 것도 압박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W는 단일 CC기인지라 그렇게 판테온을 쓸 바에야 알리스타를 쓰지 라고 말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판테온 서폿을 써보려면 치트키의 힘을 빌려 연구를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가능성이 제시라 봐주시면 되겠네요. 판테온으로 티어 올리고픈 유저들도 있을 테니까요.
블라디도 버프를 받고 관심을 받아보나 했는데 아주 조용하게 지나갔죠. 그런데 오히려 이번 패치가 더 블라디에겐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갱플이 버프를 받고 크게 관심을 받으려 하고 있거든요. 지금 탑라인은 압도적인 무력을 자랑하는 챔피언이 없다 보니 꽤 다양한 챔피언과 빌드를 테스트해볼 수 있는 시기라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블라디가 카운터 칠 수 있는 구도가 더 자주 생긴다? 블라디 유저분들에겐 분명 희소식일 겁니다. 그리고 14.12 패치 덕분에 확실히 W 사용 부담감이 내려간 것도 맞고요. 자, 그러면 왜 블라디가 갱플의 카운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갱플은 근접 챔프이지만 Q스킬과 화약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갉아먹기를 해줘야 하는 다소 특이한 챔프입니다. 그런데 블라디의 Q스킬과 E스킬 사거리, 그리고 갱플의 Q스킬 사거리를 비교해보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갱플의 Q스킬은 625, 그리고 블라디의 Q와 E는 600이죠. 그래서 갉아먹기를 하기 위해 갱플이 딱콩을 쏴도 블라디가 스킬 교환을 해주면서 체력을 채우니 딜 교환 성립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혹여나 블라디의 QE를 풀로 맞게 되면 갱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렇게 라인을 블라디가 밀어 W를 활용한 다이브까지 성공하게 된다면 갱플의 성장이 정말 크게 멈추게 됩니다. 실제 지표로도 전체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포탑방패 채굴량에서 크게 차이가 나죠. 단 이러한 플랜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선 이속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블라디의 이속은 330, 갱플의 이속은 345이기 때문이죠. 현재 블라디의 메인 1코어는 데캡입니다. 국룰 빌드업 중 하나이지만 높은 가격과 낮은 유틸리티는 선 데캡 빌드의 단점이죠. 반면 우추는 훨씬 저렴한데다 이속을 주기 때문에 블라디에게 쾌적함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점, 바로 쿨갑입니다. 블라디는 AP가 높아지면 체력이 올라가고, 체력이 올라가면 주문력이 올라가는 챔프이기 때문에 확실히 데캡이 나오면 챔프 체급이 많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원래 옛날에도 쿨감템 둘둘 두르면서 전성기를 준비했던 블라디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룬이나 파편을 봐도 쿨감 쪽을 굉장히 신경 써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정밀 쪽 가속 룬은 꼭 챙겨줘야 하는 룬입니다. 가속을 들지 않았을 때 성적 차이가 많이 나죠. 우추의 구성을 보면 하위템에서부터 쿨감과 이속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전 능력이 많이 올라간다 보고 있고, 실제 지표로도 드러나고 있다 해석을 합니다. 우추 이후엔 데캡과 공허를 순서대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핫해진 갱플 블라디로 상대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리산드라도 관심을 받고 싶을 겁니다. 정말 버프를 많이 받았는데 주류 픽이 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이템 쪽을 전체적으로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리산의 메인 1코어는 아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수치를 보면 제가 어떤 아이템을 강조드리려 하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횃불과 리안들이죠. 실제로 2코어까지 조합된 데이터를 봐도 유독 횃불 리안들이 빌드업의 지표가 좋습니다. 당연 파워그래프 상으로도 강점을 보여주고 있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일단 스탯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아기와 횃불은 100골드 차이, 그리고 주문력 10 차이가 납니다. 물론 리산드라는 궁 의존도가 꽤 높은 챔피언인 게 맞지만 지금까지 버프를 받아온 내역을 봤을 때 Q스킬 자체의 데미지가 꽤 높아졌거든요. 이번 패치엔 Q스킬 AP 개수가 더 높아지기도 했죠. 또한 리산드라의 스킬은 방역기 비중이 꽤 높아서 횃불의 어둠불꽃 효과를 사용하기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QW를 통해 라인을 빠르게 밀 수 있는 타이밍도 더 당겨올 수 있고요. 그리고 국룰 빌드업이죠. 횃불과 리안드를 세트로 올려줘야 횃불의 파워가 훨씬 더 올라간다는 점은 이전에도 강조를 드렸었는데, 리안드리가 체력도 올려주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리산드라에게 필요한 안정성도 같이 챙겨줄 수 있습니다. 이후 3코어부터는 리산드라 장인들도 조금씩 갈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조냐를 올리는 게 무난하겠죠. 단 벨트 3코어를 올리는 유저들도 관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체력적을 아예 더 올려주면서 스킬 사용에 편의성을 더하겠다는 접근인데요. 3코어 이후부터는 비교적 자유롭게 연구를 더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룬은 유성이나 감전 선택률이 가장 높습니다. 일부 유저들 중심으로는 선제 공격에 다재다능 들어 돈을 더 땡기고 코어 속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횃불 리안드리를 중심으로 연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리산드라의 이미지 때문에 아기 쪽으로 너무 쏠려있는 느낌인데 초중반 교전력을 올리기 위해선 횃불 리안드리 선택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14.13 패치 주목해볼 만한 빌드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